백인범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완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뭐 오늘 같은 경우 CJ제일제당, 또 SD바이오센서, 두산퓨얼셀, SKC 등의 관심을 좀 기울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뭐 이들 네 종목들 최근 시장 급락 등과 더불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먼저 말씀드릴 종목 CJ제일제당인데요. 뭐 최근 시장 급락과 좀 더불어서 주가 조정 이후에 전일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CJ제일제당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우선 뭐 실적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은 실적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일단 전사업 부분에 좀 안정적인 성장세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최근 주가 이런 시장 급락과 맞물린 점 등과 더불어서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바이오 부분에 이 하반기 실적 하락 우려가 좀 제기된 점 등이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좀 나타났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. 단 이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우선 뭐 상반기에 워낙 바이오 부분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 바이오 부분 하반기 실적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외 식품 부분이라든가 그 외 사업 부분이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하실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 그간 좀 이익 체력이 높아진 점 그리고 앞서도 뭐 2분기 수익성이 놀라운 수준을 보였지만 이를 피크아웃으로 보기보다는 바이오 부분에 레벨업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CJ제일제당 이 발표 이후 이전과 이후가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신고가 돌파 가능성보다는 46만 원 선대까지는 최소한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시황을 살펴보자 의견 드리겠고요. 다음 종목으로 SD바이오센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잘 아시는 기업이죠. 뭐 상장한 지 한 달이 좀 조금 넘어가는 이 SD바이오센서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기업 설명보다는 이 투자자들이 SD바이오센서에 갖고 있는 생각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우선 뭐 진단 키트 지금은 잘 나가지만 이 코로나 종료되면 매출이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급격한 매출 둔화가 향후에 좀 우려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아니다. 뭐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도 9,667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점. 이는 실적 피크아웃으로도 해석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 키트로 벌어들인 돈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다는 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그러한 의견이 좀 상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방향성은 이 공방전을 펼치면서 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 5만 2천원대 전후는 좀 부담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상장 이후 평균 가격대 뭐 6만원 선대까지는 전후 때까지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에서 SD바이오센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